타동 여러분 안녕. 누워서 팝콘을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는 그 주변에 하트를 선물하세요. 시위할 때 너 앞으로 좀 계속 잘하면 내가 짠짜라란 짠짠짠짠짠 선물할게. 어? 이거 꼭 내보내줘. 둥둥 10월호 2편. 여러분들 진짜 보면 재밌어 할 만한 디지털 컬렉션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뉴욕 컬렉션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차례로 런던, 밀란, 파리 이렇게 연이어서 쇼를 하게 돼요. 뉴욕과 런던 컬렉션 중에 엑기스 6개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상이 아주 재밌답니다. 디지털 쇼는 전 세계에서 누워서 팝콘을 먹으면서 볼 수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희 에디터들의 입장에선 처음에는 매우 뭐 신선하고 뭐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유튜브가 안 될 때도 있고 인스타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코드를 받는 쇼도 있어요. 그 에디터들은 그것도 또 준비해야 되고 컬렉션을 가서 집중력 있게 볼 때보다는 정말 확실히 뭐를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옷도 정확하게 잘 느껴지지 않고 흥미롭긴 하지만 산만하다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표적인 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뉴욕의 첫 오프닝 쇼를 시작한 제이슨 우. 제이슨 우는 맨하탄의 다운타운 중심부에 있는 루프탑에 숲의 형태로 쇼장을 지어서 한 30여 명의 관객들 초대해서 간단하게 오프라인 피지컬 쇼를 했습니다. 의상은 뭐 당연히 여름이 시작돼서 너무나 가볍고 편하고 컬러풀한 제이슨다운 옷들이 보여졌어요. 자, 두 번째, 뉴욕의 가장 핫하게 지금 떠오르는 카이트. 특히 그가 이렇게 핫하게 떠오르는 이유가 절제되어 있지만 파워풀한 그런 힘이 있어요, 의상에. 그리고 특히 이 스퀘어 라인, 여기 앞부분의 디자인이 그의 시그니처가 됐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탑이나 로우 앵글로 패션 필름을 만들어서 본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것 같아요. 다음, 에카우스 라타는 좀 떠둥이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외곽에 있는 고속도로 변에 일반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쇼장으로 선택을 해서 이들은 아예 관객이 없어. 관객은 없지만 쇼는 했어요. 참 종류가 다양하죠. 모델들도 메이크업을 별로 하지 않고 워킹을 하다 보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이런 좀 재밌는 젊은 감각이 있어 보이는 쇼를 했네요. 모델들은 엄청 긴 런웨이를 아이고. 뉴욕의 마지막 코치. 코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뭐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져왔던 브랜드인데 꾸며지거나 과장되지 않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에서 이렇게 영상을 따서 배경에는 영상이 돌아가고 가운데는 룩북 같은 사진을 얹혔어요. 그 룩북 사진들도 같은 배경에서 찍어서 이미지 전달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컷. 런던 컬렉션은 당연히 런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버버리의 컬렉션.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안네 임호프라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유리방 안에서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들이 다 숲이라는 거대한 야외 공간으로 몰려들고 공연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서 헤어지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고 그리고 뭔가 시공을 초월한 듯한 느낌? 굉장히 앵글감은 멋있고 비주얼 매우 훌륭하고 옷도 훌륭하고 완벽하게 뭐 정해진 스토리가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컷. 런던 디자이너 프린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으로 보여졌거든요. 몽환적인 분위기에 소녀들이 이런 톤 앤 매너로 느린 템포의 영상을 찍었어요. 뭐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뷰를 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부 디자이너들은 짜투리천이나 뭐 이런 조각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할 때 자녀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런던의 크리스토퍼 케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런던 남노블레 마우표 말벤토 무따다우첸토 여기 나오는 음악은 크리스토퍼 케인의 옆집에 사시는 92세 할아버지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배경으로 했어요. 크리스토퍼 케인은 이 시기에 정원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나도 이렇게 아트적인 재능이 많은지는 몰랐는데 그 그림들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번 컬렉션을 발표했고요. 프리젠테이션에서도 전시까지 하고 자신의 안으로 생각을 집중시키는 때였던 것 같이 보이네요. 아주 인상 깊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건 모두 다 영상에서 자연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암울한 시기에 그래도 자연에 대한 절박한 그리움과 필요성, 중요성 뭐 이런 걸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컷. W15호에 또 아주 스윗한 컬럼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우울하고 꿀꿀해서 하트 모양의 재미있는 악세사리를 소개하는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떠포가이와 함께 하트 한번 빠져볼까 해요. 컷. 이렇게 여기 앉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굉장히 시크하다. 가을의 여인. 어, 예뻐. 나는 따뜻해 보이지? 네, 포근해 보여. 그래, 이리 와. 우리 요즘에 너무 재미가 없는 세상인 듯하여 로맨틱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그래. 준비해 근데 선물하기도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요. 먼저 준비한 거는 반지예요. 오, 발렌시아가? 네. 이거 좀 들어줘. 네. 어, 안 빠진다. 어, 네 거야, 네 거야. 올릴래. 이거는 뭐 목걸이로도 쓸 수 있고. 네. 귀걸이도 있어요, 이거. 아, 세트로? 네. 보기만 해도 사랑사랑. 다음은 지방시의 스카프인데요. 네. 이거는 되게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뿌띠 스카프. 네. 이렇게. 나 해주려고? 깜빡하게 목 조르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어, 너 오늘 네 룩에 딱이야. 저는 목이 긴 편은 아니고 근데 목이 긴 편인 사람들은 이렇게 칭칭 감아서 하면 멋지다 이거지? 딱 하면은 되게 이쁘더라고요. 너도 예뻐. 오늘 립스틱 같은, 색깔과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너 왜 자학을 하니? 뭐 머리에도 그래 머리에도 쓸 수 뭐 있겠네. 아이고 밴드형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풋풋해 예뻐 이런 식으로 시위할 때 내가 곧 나올 줄 알았다 솔직히 시위하기엔 너무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하트를 선물하세요 맞지? 이거는 생로랑에서 몇 시즌 전부터 계속 이 쉐입으로 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옛날부터 사고 싶었는데 좀 용기가 안 나서 근데 이건 색깔이 좀 이렇게 다운돼서 네. 어 이뻐라 나중에 컬렉션 갔을 때 써 근데 이게 이 하트가 그냥 하트가 아니야 이렇게 위가 싹 올라간 진용아 너 앞으로 좀 계속 잘하면 내가 살짝 설렜었네. 선물할게 어? 우와.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내가 왜 떡판만 찍으면 쓸데없고 다음은 맥퀸의 하트예요 엣지 있는 하트 와우 이게 뭔가 열릴 듯한 느낌이 들어 어? 아닐 텐데. 어, 정말요? 예. 우와. 귀걸이도 열려요. 올리는 걸까? 금니가 빠지면 여기다가. 맥퀸, 사랑하는 맥퀸. MCM 제품인데요. 와우, so cute. 네. 목걸이로도 쓸 수 있고, 동전 지갑으로도 쓸 수 있고. 가격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모르지? 아. 우리 타프가이 가격 물어보면 화낸다? 난 에디터거든요 아니에요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세요
죽어서 우리 따프가이 편집장대로 다 죽었어. 그리고 다 이거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너무 제품이에요. 예쁘다.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블랙으로 그냥 돼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뒤집어져도 되고. 네. 하트 하트 하트. 그리고 이게 블랙 이어서 하트인데도 되게 시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로즈골드 컬러여서 맞아요.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진짜. 우리 이번에 하트 컬러미 선물하기 다 딱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로저비비에는 여기에 하트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아까부터 계속 째려봐서 어디 하트가 있는 거야. 이게 네. 하트 모양이구나. 네. 밑에 깔창도 너무 하트스럽게 네. 예쁘게. 와.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하트 그림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막 비즈도 박혀있고 네. 꽃들이야 꽃들이. 저는 이게 더 제 스타일인 것 그래? 같아요. 그래? 나는 요걸 신고 파티 가야지. 조금해서 어차피 안 보여서. 야 이것도 많이 하니까 느네. 이것도 하트. 그것도 하트야? 네. 이건 여기에 하트가 어머나. 있어요. 뭐.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우리처럼 해서 되겠니? 짧지만 너무나 선물하기 알찬 컬럼이었어, 그치? 맞아요. 우리도 사랑하면서 잘 지내보자. 이것도 한번 하나. 너둥이 안녕.